2011년 가을,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축제의 개막작은 한국의 판소리 수군가이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도창을 맡은 안숙선은 무대를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소리치마를 입고 있다. 넓은 치마폭에서 세상을 향해 소리를 풀어내는 소리어미의 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판소리 창자지만은 소리의 어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가 창자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음악으로 또 약간의 발림 연기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듯이 그런 형식을 취한 거죠. 2011년 수군가는 새로운 무대를 준비 중이다. 판소리에 매료된 세계적인 오페라 감독인 아임 프라이어가 연출을 맡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nderes Bewusstsein über den Raum, in dem es stattfindet, dass man nicht immer die alten Landschaften, die koreanischen oder die Paravans dahinter zeigt mit koreanischer Schrift, sondern dass man versucht, das ein bisschen aktueller oder heutiger zu machen. 프라이어 감독은 판소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 연출로 소리의 깊이를 더해갈 예정이다. 해외 관객들과 만나게 될 수군가의 가장 큰 맥은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 소리이다. 그 중심에 안숙선 명창이 있다. 안숙선 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판소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아임 프라이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오페라계의 거장입니다. 이 두 거장이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에게 독창적인 한국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소리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조율하고 있다. 합장단만이라도 소리가 곧 수군가 그 자체인 셈이다. 예, 그렇다. 합창 나오는 대목들을 다 청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너무 깔아져가지고 이 음악이 죽어. 이 지휘자하고 뭐 문제가 있나 없나 협의하세요. 응? 그러니까 합창하는 부분들은 다 그 청으로 좀 하게끔. 나라가 북쪽 생겼구나. 소리어미로 분한 안숙선은 감독조차 생각지 못한 다양한 소리를 내뿜으며 소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 Gesangstechnik ist oder ein dem Publikum gefälliges vitales Schreien, sondern das ist eine unglaubliche Balance zwischen Höhen und Tiefen und Zartheit und Kraft hat. 명창 안숙선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소리를 세계에 알려왔다. 전통 소리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었다. 슬픈 소리를 하면은 그분들도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심지어는 열 번까지 기립박수를 하면서 계속 나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1986년 유럽 7개국에서 안숙선의 첫 소리 공연이 열렸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이 통하는 자리였다. 명창의 소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 언론은 목소리에 삶의 희노애락을 담은 안숙선을 살아있는 예술이라 불렀다. 전무후무하게 아마 해외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악인이 아닌가. 안숙선 명창이 공연하시면 뭐 전석이 다, 전회가 다 매진이 될 정도고. 1998년 프랑스는 한국의 명창 안숙선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공을 높이 평가해 예술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 1999년에는 전통의 소리를 세계에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옥관 문화 훈장을 받았다. 수군가를 앞두고 연습은 계속된다. 해외 공연을 앞두고 있는 터라 더욱 담금질이 필요하다. 안숙선은 소리 한마디에 온전히 혼을 싣는 게 결국 명창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한다. 무생 시작. 무생 무생. 혼을 담아라. 그래서 쑥. 대머리 하면 이 한음 가지고 그냥 이 이렇게 음이 입시 하지 말고 혼을 담아서 이 이렇게 그래서 한음 한음을 의미를 두고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수군가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날 이제 새로운 소리를 풀어내야 할 시간이다. 하얗게 하는 거는 뭐 어떤 느낌을 더 주려고 이제 아 확실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겠죠. 첫째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느낌도 있겠죠. 천지를 창조하는 인물. 안숙선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소리 어미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수군가 공연을 앞두고 고사가 열렸다. 성공적인 무대를 기원하는 사이 모두들 긴장을 덜어내고 하나가 되어간다. 판소리 수군가의 변신에 해외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I like pansori. It's a traditional treasure of Korea. So I'm very happy to be here and to see this joint venture work. 소리 어미가 등장하며 무대를 열었다. 태초의 소리 세상을 열고 다양한 창을 풀어내는 소리 어미의 가락이 한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소리의 고장 남원은 명창 안숙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남원에서의 어린 시절, 안숙선은 아기 명창으로 불렸다. 자라선 전국 학생 명창대회를 휩쓸며 본격적으로 소리의 길로 접어들었다. 참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참 커나갈 때가. 어머님에게 이렇게 우리 음악을 배운 것이 보탬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제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일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안숙선은 이름난 소리 집안에서 자랐다. 외가 어른들은 전통의 소리를 이어받아 지켜온 명인들이었다.
대금산주 인간문화재인 강백천 선생이 외당 숙이고 동편제의 대가인 판소리 인간문화재 강도근 선생이 외삼촌, 이모인 강순영 선생은 가야금 산조 인간문화재이다. 아홉 살 어린 안숙선 무릎에 처음으로 가야금을 얹어준 이는 이모 강순영 선생이었다. 어릴 때라서 일단 손가락으로 뜯어야 되니까 이게 메디메디가 아프고 듣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낯설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이게 뜯어보니까는 뭔가 묵직하고 마음이 조용해진다고 할까요? 어린 나이 고요한 가야금 선율에 이끌려 연주를 배운 것이 소리길의 첫걸음이었다. 달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옛날 창호지. 그 불빛으로 이제 이 줄을 확인하면서 가야금을 타고 있으면 어린 마음이라도 한없이 탔어요. 그 눈을 감고 가야금을 타고 있으면 꼭 제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친구처럼. 어린 시절 이름난 아기 명창이었던 안숙선에게 남원역은 특별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늘 소리 공연을 위해 낯선 곳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에 공연하러 가는 그런 두려움, 또 모르는 곳을 간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 어머니에게 갖다 드릴 것도 장만하고 해서 돌아올 때 기쁨이 있었던 그런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장소. 날이 부옇게 밝아올 무렵 어머니는 늘 소리하러 나서는 딸을 배웅해 주셨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오남매를 삭바느 질로 키우던 어머니는 한참 뛰어놀 나이에 이른 새벽부터 소리길에 나서는 딸을 보며 늘 가슴 아파하셨다. 뭐 아침 4시까지 나오너라. 그러면 그 기차를 놓치게 되면은 못 가는 거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 밖을 나서면 어머니는 하염없이 제 뒷모습을 쳐다봤겠죠.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 것을 저렇게 내보냈나 싶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이제 떠나려는 제 마음은 더더욱도 엄마 떨어지기 싫지만은 이게 또 내 일이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또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겠다 싶네요. 때론 학교 대신 소리 공연을 가야 했지만 그만큼 소리가 좋았고 집안 살림에 작은 보탬이나 될 수 있어 뿌듯한 일이었다. 그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참 뭐라 할까요? 기죽고 제발 그 일 좀 그만둬라. 그 제 학교 친구들도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지. 제발 응?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랬을 때였으니까는. 소리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소리의 길을 가지 않은 어머니는 어린 딸의 고단한 소리길을 늘 안타까워했다. 집안에서 곱게 자라서 시집 가고 여느 그런 여자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온 소리길 50여 년이다. 명인의 딸은 어머니 안숙선의 뒤를 이어 국악의 길을 걷고 있다. 안숙선은 소리를 하겠다는 딸을 만류하고 거문고를 권했다.
깊은 묵직한 검은고 선율이 딸의 심성에 잘 어울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소리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보통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기를 그냥 해라 이렇게 했죠. 지금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소리를 그대로 받고 싶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숙선 유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안숙선 소리의 특징들을 다 담은 그런 노래들을 배워서 담아서 밑에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자란 딸은 어느덧 힘겨운 소리길에 든든한 동행자가 됐다. 엄고가 병창이 너무나도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레퍼토리도 되게 없어요. 소리를 배워서 엄고랑 같이 접목시켜서 엄고 병창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제자와 같은 이야기죠. 늘 연습을 해야 되고 자기가 가려는 길에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와 딸이 한 무대에 섰다. 딸의 검은고 무대에서 안숙선은 기꺼이 고수가 됐다. 딸의 소리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고픈 어머니의 마음이다. 무대를 내려온 명창은 가족과 마당을 가꾸는 평범한 일상을 즐긴다. 이거 뭔 얘기 조금만. 한 번만 있잖아. 평생 좋은 소리를 가꿔온 것도 모두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 이쁘다. 묻어볼까? 겨울에는 뭘 덮어줘야 되지? 그 중에도 안숙선의 가장 큰 버팀목은 남편 최상호 씨다. 근데 저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데 집안에 어떤 일로 해서 부담을 가지면은 위축이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나 이제 혹은 나 같으면은 마누라한테 절대 집안 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난 무리인데. 혹 아내의 몸이 안 좋아질까? 마당에는 온통 약초 천지이다. 수영에서 이 냄새 맡아봐. 냄새가 아주 냄새가 나. 아침에 산에 가니까 이런 거 많이 있던데. 내가 늘 아내지만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나는 아내를 항상 존경하고 있구만. 참 이런 사람 드물다. 가족의 인정만큼 기운 나는 일이 있겠는가. 건강이 제일 걱정인데 하여튼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명창을 지원하는 가족이 더 늘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의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다. 잠시도 째째째 노래하며 춤추자. 아이고 잘했어요. 아유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밖에서 좀 힘들다가도 애들 집에 와서 만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손녀들 보고 또 가족들하고 지내다 보면 굉장히 좀 여유스러워지고 또 너무 그렇게 뭐랄까요 힘든다는 생각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는 명창이 소리길에 매진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어주고 있다.
무대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을 푸는 것이다. 몸과 더불어 마음을 다스렸을 때 비로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극장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조금 몸을 좀 풀어주고요. 몸 풀어주고 그런 다음 이제 소리도 조금씩 이제 풀고 그렇게 해야 무리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다 소리 내려면 소리도 안 나오고. 태우고라 천왕신은 인고 병이 좋다. 소리길 50여 년을 넘어선 명창이지만 아직도 손에서 악보를 놓지 않는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진 언제나 긴장 상태이다. 계속 외웠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은 제일 고통의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올라가서 그 무대에 분위기 속에 푹 빠지게 되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는데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게 돼요. 한참 소리를 익히던 창극단 시절 안숙선은 아무도 없는 지하 보일러실까지 찾아가 소리에 매달려 귀신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연습벌레라 불렸었다. 한참 소리하다 보면 막 이제 대목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 잊어먹고 하잖아요, 시간을. 나중에는 보니까 39kg까지 내려갔어요. 이분은요, 50살이 넘었을 때까지 공부하러 다녔어요. 정광수 명창한테도 공부하러 다니고 또 강도금 명창에게도 공부하러 다녔어요. 50이 넘어서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안숙선 명창에게 허락된 공간이기만 하면은 소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고 안숙선이다 과연 이런 평가가 있는 거지. 오랜 기다림과 많은 준비 끝에 무대에 올랐다. 이젠 담아온 소리 한마당을 풀어낼 때다. 김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양으로 방아 위에 올라서서 설소리를 매기며 한번 찌어보난디. 판소리는 혼자서 하는 오페라다. 1인 다역을 맡아 몇 시간에 걸쳐 소리를 해야 하기에 일상이 곧 연습이어야 한다. 그 오랜 노력 끝에 비로소 하늘을 울릴 수 있는 소리를 갖게 된다. 안숙선은 큰 스승들을 만났다. 첫 스승은 춘향가 예능 보유자인 만정 김소희 선생이었다. 전설의 명창이었던 만정은 연습벌레였던 제자 안숙선을 녹음기라 부르며 각별히 아꼈다. 반복 연습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름대로의 악보를 만들어요. 아, 중청이면은 중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어르신들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 그러면 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쭉 하고 그러니까 녹음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두 번 안 가르쳐. 한 번만 해줘도 다른 따라서 하니까 특수 재주가 있어.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수되어 온 판소리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 안숙서는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흡수했다. 소리도 열심히 했고 모든 것이 열심히 명창말 들을 만하게 돼서 했다. 열심히 했어요. 안숙서는 만정 김소희 선생을 비롯해 청운 박봉술 선생, 양암 정광수 선생, 춘전 성우향 선생에게 판소리 다섯 마당을 익혔다. 역대 수많은 소리의 명인들이 도전했지만 실패를 맛봐야 했던 판소리 다섯 마당. 한 마당이 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판소리는 안숙선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그게 듣는 사람은 그 순간 깜빡 그 예술성에 그냥 녹아서 자기가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1986년 드디어 춘향가를 시작으로 흥보가 심청가 적벽가 수군가를 연달아 완창하며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국악계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한 경우는요, 박동진 명창이 있고요, 지금까지. 예, 그 다음에는 안수선 명창인 것 같아요. 그 비장한 눈빛, 그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정말 그 청아한 목소리, 그 힘이 있는 그 공력, 그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그 80년대 처음 완창 발표회 시리즈로 하실 때.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은 소리를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만정 선생은 늘 반듯한 삶을 살라 가르치셨다. 제자를 일깨울 일이 있으면 조용히 긴 편지를 건네주셨다. 스승은 제자에게 만 명의 환호보다 한 명의 비판을 두려워하며 소리에 정진하란 교훈을 남겨주셨다. 맞는 말씀을 하세요. 평생 그 제가 간직하고 소리를 부르려고 하는데 사람이 또 안 그렇잖아요. 자꾸만 오를 범할 때가 많거든요. 제발 안 그러는 명창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이에게. 안숙선의 또 다른 스승은 향사 박규희 선생이다.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예능 보유자였던 향사는 안숙선을 제자로 선택해 가야금 병창을 전수해 주었다. 선생님은 아버지처럼 큰 어른, 만장 선생님은 어머니처럼 큰 어른. 또 공부하러 가면은 고음곡을 구워놨다가 아가씨 좀 먹고 해라 한다거나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면은 누워라 해서 한숨 재우고 또 공부를 시킨다가. 9살 어린 안숙선을 소리의 길로 이끌었던 가야금은 스승을 만나 더욱 깊어졌고 1997년 박규희 선생의 뒤를 이어 가야금 산조와 병창 예능 보유자로 선정됐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가슴속에 묻어두고 두 분의 말씀, 두 분의 음악을 제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덧 안숙선도 스승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주 가야금 병창 전수자 교육을 열어 스승에게 배운 것을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스승은 늘 가야금에 혼을 실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좋은 소리보다 더 강조했던 건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뿌리,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뼈대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그걸 하고 있다라는 확신과 사명감을 좀 가져라. 그렇기에 우리 소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음악을 전수받아서 저희에게 고귀하게 남겨주셨으면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보존은 못할 망정 그거를 변형을 시키거나 이게 잘못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지켜내야죠. 스승에게 전수받은 가야금 선율 사이에 소리길에 대한 해안이 담겨 있다. 예향의 고장 전주에선 매년 가을 소리축제가 열린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 음악이 되어 흐르는 곳. 관객들도 소리의 멋에 푹 빠지게 된다. 그 한가운데 한국의 전통 소리가 있다. 여기서 또 뵙네요. 너 뭐 했어? 어? 연락이 통해. 여름에 안숙성과 김덕수는 소리끼를 함께 해온 오랜 친구다. 그런 가무악의 근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마스터하셔서 나올 수밖에 없는 소리와 소리만 공부해서 나올 수 있는 소리와 이건 다른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얘기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화산의 용암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면서도 그래서 이건 아주 그래서 제가 아주 탄백한 단아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 그런 분이시죠. 띠오 가루 아홉 살부터 소리와 악기를 섭렵해온 시대의 명창 안숙선. 그러나 그에게도 소리를 할 수 없던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 파리 가을 축제 가가지고 또 춘향가를 한 6시간을 부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링컨 센터에 가가지고 또 6시간 이상을 또 부르고 그랬더니 이제 목에 이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이 피가 소리를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이왕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참 낙심도 하고 울기도 하고 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말조차 못하게 되자 소리는 더욱 간절해졌다.
눈으로라도 사설을 읽으며 판소리를 해야 견딜 수 있었다. 우리 판소리가 인생의 희로애락, 우여곡절 이런 것들을 켜켜이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생의 질곡사를 모르면 그 호소력이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정서들이 훨씬 음악을 더 깊고 넓게 그리고 애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되겠죠. 삶의 아픔마저도 소리로 녹여낸 안숙선은 김덕수와 함께 전통음악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구촌의 모든 맛깔나는 거는 다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 양념을 쳐서 우리의 어떠한 기운으로 세계음악화하는 작업을 늘상 하고 있는 거죠. 전통 소리에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창작 판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춘향가, 신청가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지만 또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이 시대의 아름다움, 또 사랑, 이 시대의 또 아픔을 담은 이야기를 소리로 그리고 또 창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창극을 찾아오고 우리 판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창작이 필요하죠. 전통의 소리는 후대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 소리꾼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관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계속 해왔던 공연을 오늘 하루에 다섯 개를 다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춘향가 공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숙선은 춘향을 만난 뒤 소리에 마음을 싣고 삶을 실어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 글쎄 내가 언제 이런 색깔을 입어봤는지 싶네. 이쁘다. 영원한 춘향으로 불리는 안숙선의 소리도 제자에게 이어지고 있다. 관객들을 보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착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어색하고 얘가 어떻게 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여조 숙녀로 길렀잖아. 네. 응? 이생의 딸인데 근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죠.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알았지? 네, 선생님. 지금 잘하지 뭘. 네, 아니에요. 어이구, 이쁜데? 세대를 이어가는 춘향의 소리는 젊은 소리꾼의 열정을 일깨워주고 이를 지켜보는 명창에겐 소리길의 초심을 돌아보게 만든다. 잊을 수 없는 춘향의 소리이다. 그저 마당 한 자락이면 족하다. 그 위에 피어나는 우리의 소리. 풍물패가 세상을 깨우고 소고가 마음을 두드리면 부드러운 춤사위가 흥을 돋운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춘향가. 어린 시절 스승은 늘 슬픈 소리가 달다고 가르쳤다.
깊은 슬픔조차 소리에 녹여내 따듯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리라. 오늘날 내가 이런 소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이나 돈이나 고민이나 있는 것을 함께 조금이라도 나눴다는 거, 제 소리로 그게 이제 보람이라는 보람이고. 소리는 긴 세월 켜켜이 쌓여온 삶의 이야기가 아니던가. 세상 사람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창의 오랜 바람이다. 모든 분들이 제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좀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꾼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접어든 소리길 50여 년. 안숙선의 소리길은 오로지 좋은 소리를 구하는 득음의 여정이었다. 수많은 소리의 갈래 속에서 혼을 담은 소리를 찾기 위한 안숙선의 득음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